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성가산입니다. 자,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신이 있는 장소를 이 지도상에서 알아맞히는 게임인 이 지오게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또 나라가 코비드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도 아닌데 이럴 때 방콕 하면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네, 이렇게 이걸 한번 해보시면, 이 게임 해보시면요. 조금 답답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의 도전. 738명이 도전을 했네요. 예. 자, 오늘의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예. 자, 볼까요? 자, 1라운드는 어디가 나오나 봅시다. 자. Small Engines. Bricks. 2분의 1 마일, 마일. 마일이 단위이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픽업트럭이 있다. 전형적인 미국의 모습입니다. 도로도 널찍널찍하고요. 자, 다만 미국이 어디인가가 문제입니다. 미국인 걸 아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 너무 넓기 때문에 틀리기 쉽상입니다. 자, 어디인가. 무슨 주인지만 알아도 좀덜 틀릴 텐데, 주를 알아맞히는 게 중요해요. 전혀 단서가 안 보입니다. 약간 미국의 남부 같죠? 추운 곳은 아니죠. 딱 보아하니, 그죠? 나 저쪽으로 가는 게더 나을까요? 저쪽 가봅시다. 지금 북쪽으로 갑시다. 남부. 남부 필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도 남부 중에 서부는 아니고 동쪽의 남부. 미시시피 뭐 이런데. 아니면 조금 위쪽일 수도 있어요. 어디쯤일까요? 야, 제가 그렇게 이 게임 잘하려고 제가 미국 탐험이라고 하는 지금 꼭지를 마련해가지고, 그거 열심히 미국 지리를 연구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아직도 여러분 저한테는 너무나 크고, 낯선 땅입니다, 여러분. 알코? 어디야, 이거. 아, 이게 뭐 단서가 나오면 좋은데, 그죠? 안 보인다. 무슨 주인가요? 무슨 주일까요, 여러분? 아, 참 넓네요, 그죠? 널찍널찍하고, no trucks. 트럭은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어딜까요? 1분 6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타임 보이시죠? 남은 게. 저기 뭐가 있네요. 트럭 스테이션. 이것만 봐도는 알수 없을 것 같고요. 중부, 동부, 중동부, 인디애나,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미주리, 아칸소, 여기도 갔고, 테네시, 엘라베마, 조지아, 다 여러분, 여기 조지아인 것 같아요. 대충 찍어봅시다. 아, 아니었습니다. 훨씬 북쪽이네요. 뭐야? 미네소타네? 완전 남부인 줄 알았는데? 치명수 별로 없지 않았었나요? 아까 전에? 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빨리 그 갑시다. 자, 두 번째, 어딥니까? 이거 귀여운 차가 다니네. 이거. 그쵸? 어딥니까? 여기. 유럽 같죠? 길이 좁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긴 하는데, 어느 나라 말이 쓰여 있나? 예쁘다. 뭔가. 우와. 무슨 야자수 같은 게 있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저거?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까 전에? 예솔로? 뭐야, 이게? New Gibbs. 트레비소 엘리치아. 와. 무슨, 어디야? 와, 뭐야, 이거. 또 갑자기 왜 여기가 나와? 여러분, 무슨, 저거 같지 않아요? 이탈리아어 같은 느낌?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이탈리아인 것 같아요, 그죠? 이탈리아인데 따뜻한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 니산이 있네. 프레구이야? 프레구이야? 멀티.
인피시 이리데 디피 듀레. 이거 뭐예요? 스페인어예요? 이탈리아어예요? 자동차가 귀엽게 생긴 자동차들이 많네.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인 것 같고. 스페인 아니면 이탈리아인데. 뉴 깁스가 어디야? 뉴 깁스. 스칼론, 넬슨, 오페라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인 것 같아요, 그쵸? 이탈리아 남부 아까 전에 무슨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저기 뭐지? 야자수 같은 거 있으니까 나폴리로 한번 찍어볼까요? 아, 이탈리아는 맞는 것 같은데, 나폴리는 아니었나 본데요? 예. 아, 이탈리아는 맞구나. 오, 저쪽이네. 베네치아 근처구나. 여기 되게 잘 사네요, 그죠? 여기 리도 디 예솔로라는 데가 있구나. 자, 뭐 이탈리아는 맞았습니다. 자, 3라운드 여기는 어딜까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네요. 그럼 영국령인 것 같고, 딱 보아하니 황량한 게 호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주 아니면 남아공일 텐데, 보자. 200m.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호주로 보입니까? 남아공으로 보입니까? 와, 이거 진짜 뭐라고 써 있어? 루틴 로드, 사우스 아프리카 내셔널 로드. 이건 남아공이었어요. 하하하하. 남아공인데 가만있어 봐. 이거 어디야?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아공 엄청 넓은데 여러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국적이죠. 역시 아프리카는요, 그죠? 아프리카에 여러분 이거 지금 운 좋게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게 나왔었죠. 카프리콘? 카프리콘이요. 와, 이거 나무 보세요. 야, 이거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여러분 남아공에는 다육식물 같은 것도 많죠, 그죠? 다육식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괴경식물이라고 해서 덩어리 줄기 식물들도 많고. 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남아공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남아공 여기잖아요. 되게 넓어요. 건조한 지역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사막 있는데 된것 같은데. 이런데 남쪽은 아닌 것 같고, 그쵸? 조금 어디가 조금 황량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 되게 넓다, 진짜. 너무 넓어요. 그냥, 여러분, 이럴 때는 최소 덜 틀리려면 여러분 딱 중간을 찍는 게 낫겠죠? 아프리카고. 자, 여러분, 이것도 요령입니다. 아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물론 여기 남아공인 걸 알아서 여기 찍었으면은 점수를 크게 받겠지만, 잘못해서 이런 데 케이프타운 이런 데 찍으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가장 덜 틀리려면 딱 중간 부분을 하면은 남아공 어디든지 그래도 조금은 덜 틀릴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이런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 자, 여러분, 네. 그다음에 여기는, 와, 왜 이렇게 예쁘냐? 여기 어딜까요? 와, 미국인가? 홀츠하임. 무슨 호프. 여러분, 독일어로 쓰여 있는데? 그죠? 그런데 예쁘네요. 여기는 뭔데 이렇게 집을 흐리게 처리해놨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독일말로 쓰여 있었는데요, 그죠? 쉔베르크, 쉔베르크, 로스하임 만더펠트. 독일일까요? 스위스 같은 데일 수도 있어요. 독일어 쓰는 나라가 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쉔베르크라고, 쉔베르크는 옛날에 저기 12음 기법을 창시한 그 작곡가가 이름이 쉔베르크인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와, 이게 독일의 품격인가요, 여러분? 야, 이 깨끗한 거 보세요, 여러분. 야, 그냥 중산층 가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와, 이 화단 가꾸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국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가 있는 곳을 사랑하는 이런 이 정류장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아우디가 서 있네요. 이거 독일인 것 같죠? 독일인 것 같은데 쉔베르크라고 하는 아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안 가지냐? 독일인데 독일도 넓으니까 근데 독일인데 조금 남쪽은 아닌 것 같아요. 침엽수도 있는 거 보니까 딱 우리나라랑 위도가 좀 비슷한 곳이 아닐까. 독일의 조금 중북부 저 이런 침엽수도 있잖아요. 와 여기는 공동묘지인가 보네. 야 아 예쁘다 진짜. 아우 이 거리 깨끗한 거 보세요 진짜. 아유 아니 그냥 뭐 쓰레기는 커녕 먼지 한 털도 없네. 야 여러분 이게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사. 야 진짜 야 이게 수준의 차이란 말인가. 야, 좀 35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감탄하다가. 야, 독일의 하노버 프랑크푸르트 보단 좀 위인 것 같고 켈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야 여러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점수가 꽤 높죠 이번에. 켈른이 아니라 저쪽에 어우 아니요 벨기에 근처의 마을이나 벨기에네 벨기에 아닌가? 어 벨기에령이네. 야 여러분 벨기에도 그거 쓰네요. 독일어 쓰네. 와 벨기에랑 독일의 접경지대 메덴도르프라고 되네요 여러분. 야 그렇군요. 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여기는 독일 지명인데, 지명이. 이쪽으로 가면, 그죠? 스투몽, 스타벨로, 프랑스 지명이에요, 그죠? 리에주, 뭐 이런 데는. 이야. 오이펜 이런 데는 저거죠? 독일이고. 야, 독일하고 지명하고. 야, 여기는 또, 네덜란드 지명 같은 것도 나오네? 이야. 정말, 벨기에란 나라가 신기하군요. 이야, 재밌다. 벨기에 좋다. 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15,000점 넘어야 되는데 아우 또 어디야 여기. 아우 황량한데 나왔네. 고원지대인데 어우 야 여러분 보세요. 와 저기 이상한 숲이 이렇게 저기 모여있어요 숲이. 어 여기 나와있다 뭐가 있다. 아이스 그리트. 왼쪽으로 다니는데요 차가 그죠? 차가 왼쪽으로 다니는데? 그러면 어디지? 호주? 호주에 이런 데가 있나요? 캐나다? 아니 캐나다는 자동차 오른쪽으로 다니는데? 아 여기 또 남아공? 레이크 테카포 아우라키 테카포 레이크. 테카포라는 레이크가 있다고? 왠지 원주민 언어. 저기 설산이 있네요. 설산이 있다. 테카포 영국령. 그 다음에 좀 춥고 그럼 남극에 가까운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보다의 완전 남쪽보다 더 남쪽. 그렇다면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 영국령이죠, 그죠? 뉴질랜드가 이런 풍경을 본 것 같아. 옛날에 반지의 제왕 세트가 뉴질랜드에 있다고 했는데 뉴질랜드가 아닐까. 태즈메니아인가 혹시? 뉴질랜드보다 더 남쪽인? 테카포 여기에 뉴질랜드보다 남쪽. 신박하게 고 혹시 이런 데인가? 스튜어트 아일랜드? 빅사우스케이프 이런데?
찍겠습니다. 오! 야싸! 어디야? 뉴질랜드네? 뉴질랜드 맞죠? 그래서 뉴질랜드 같았어, 왠지. 너무 남쪽을 찍었네, 근데. 여기구나, 테카포. 아, 여러분, 저의 추측이 맞았죠? 야, 그래서 오늘 최종 점수는 무려 16,000점. 무려 16,000점 아니죠. 잘 맞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